육가는 어쨌든 분분은 안 들어간다니까, 알겠지? 지금 육가에서 들어가는, 리스닝 스피커에서 들어가는 부분 하는 거야. 그리고, 오케이, 우선. 자, 1페이지에요. 자, 봅시다. 미나, would you help me choose a photo? 자, 뭐야? 미나야. 자, 뭐야? 내가 사진 선택하는 것 좀 도와줄래? 이거죠? 자, help 무슨 동사야? 준 사역동사.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온 거죠? 내 헬프는 동사 원형 도와도 되지만 뭐 도와도 돼? 투부정사도 와도 돼, 알겠지? 가볍게 보고. 자, for what? 아니, a photo? 자, 사진이라고 for what? 무엇 때문에? 이거죠? 자, 무엇 때문에는 뭐야? 왜? 이거죠? 왜? 그치? for what?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to hang on my wall. 자, 내 벽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걸기 위해서. 자, I'd like to, 자, would you like to, 뭐뭐 하고 싶다지? 자, 나는 change the mood of my room. 자, 내 방에, 자, mood,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자, what do you think of this photo of the seaside with a boat?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죠? 어떤 사진이에요? seaside, 해변? 해변. 자, 뭐가 있는? 대화 함께. 그래, 보트가 있는. 자, 배들이 있는 이 해변 사진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알겠죠? 자, it looks cool. 자, 그거 아주 좋아 보인다. 멋지게 보인다. 자, 멋지게 보이지만 LI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죠. 이런 건 가벼운 거니까. 자, oh, I think. 자, 여기 접속사 대신 생겼던 거지? 접속사 대. 자, 내가 생각하기에 you'd also like this photo of a car. 자, 너는 또한 이 자동차 사진을 좋아할 것 같대. 그치? 내 생각엔 너 좋아할 것 같아. 자, you are interested in car. 자,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자, 원래 interest는 흥미를 주는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 뭐예요? 흥미를 주는 거야? 흥미를 받는 거야? 차에. 그래. 그래서 be PP죠. PP. 자, 뭐 수거처럼 외워도 되지만. be interested in. 자, that's right, 맞죠? What I think? 자, 그런데 내 생각에, 자, 여기도 접속사 대신 생각된 거죠. 자, 내 생각에, 자, landscape photo, landscape, 풍경. 풍경 사진이 could bring a dramatic change. 자, 뭐, 아주 극적인 변화. 그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To my room, 내 방에. 자, 여기도 보세요. 모모에게 모모를 인데 원래는 뭐야? Bring my room a dramatic change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순서를 바꿔주니까 뭐 쓴 거예요? To. 이거 알아? 아니요. 자, 몰라 이씨. He gave me a car. 이거 뭐예요? 나에게 차를 주었다는 거야. 그치? 자, 얘네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He gave a car me. 자, 이때 뭐 써준다고 그랬어요? To. 순서를 바꿀 때. 알겠어? 네.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요즘 문제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저 내용이구나 정도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저기 to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문법 문제 내면서 좀 약간 치사하고 유치한 거니까 요즘 스타일에서. 자, I see. Then how about this mountain photo? 자, 이 산 사진은 그러면 어때? 자, wow, the scenery is amazing. 아, 그 풍경이 아주 amazing하다. 자, which do you prefer? 자,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자, which하고 what? 차이가 뭐예요? which하고 what? 네? which하고 what 차이? what은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랄하네, 지랄. 자, what은 좀 더 범위가 없는 거야, 범위가. 자, what do you prefer 하면은 너는 무엇을 선호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할 때는 범위가 약간 없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많아. 알겠어? 근데 위치는 뭐예요? 어느 것이잖아. 해석 자체도. 그지? 그러니까 너는 어느 것이 더 좋아? 그래서 위에 두 개를 예를 들어줬잖아. 몇 개의 예시를. 알겠죠? 자, actually I like both photos. 사실 난 두 사진 다 좋아. 그러나,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prefer to예요. A to B. 자, 이때 이 to는 뜻이 뭐냐? 뭐뭐보다야. 알겠어? 자, 일단 then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prefer 때는 prefer A to B. 그래서 B보다 A를 더 좋아해. 자, 실제로 그래서 나는 prefer the mountain, 산을 더 좋아해. 뭐보다? 뭐보다? 바다보다. 이 to가 보다라는 뜻이라는 거 잘 알아두라고, 알겠지? 자,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아,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이거.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 선호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거 나올 수 있어, 그냥 쓰는 거 가볍게. 네. 근데 prefer는 to를 써야죠. 그래서 밑에 이것도 한번. 자, prefer 때 to예요. 근데 다른 거일 때는 than을 쓰잖아. 원래 뜻은 뭐뭐보다는 than이잖아. 근데 이거 맨 마지막 거 봐봐. preferable 할 때도 뭘 써? than. 네. 에이씨! to. 알겠지? 나머진 than이지만. 알겠어? 뭐 이런 것까지는 좀 디테일하지만 그래도 prefer하고 관련될 때 뭘 쓴다? to를 쓴다. 그걸 좀 기억해두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페이지. 자, how was your weekend? 자, 너 주말 어땠어? 이거죠. Great. I went to a special art exhibition. 자, 나는 특별한 예술 전시회를 갔어. 전시회, exhibition. exhibit가 전시하다예요, 그치? 네. 그거의 명사. 자, have you heard about Monet? 자, 너는 모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Sure, he was great. Impressionist painter. 자, impression, impress가 뭐야? 인상을 주다죠? 그래서 인상주의. 그죠? 아주 훌륭한, 대단한 인상주의 학파, 그, 화가야. 화가였어. By the way, 그런데, 자, why was the exhibition special? 자, 그 전시회가 왜 특별하니? 라고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Monet's painting. 자, Monet의 그림들은 was shown. 자, 보여주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그래, BPP죠. 어디에? On a huge screen. 큰 스크린 위에 보여졌다. 그지? 자, 뭐와 함께? With matching music. 자, 여기서 matching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자, 매치가 뜻이 여러 가지 있어. 무슨 무슨 타이틀 매치 하면 경기 같은 거. 자, 그리고 명사로는 매치가 성량이라는 뜻도 있죠. 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매칭 뮤직 하면은 자, 너랑 너랑은 잘 매칭이 된다. 뭐야, 잘? 연결된다, 어울린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뜻이나? 네, 어울리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울리는 음악, 그지?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큰 스크린에 보여졌다. 자, some images were even moving. 자, 몇몇 이미지들은 심지어 뭐하고 있었어? 움직였다 이거죠. 와우! 자, 요 표현 알아들죠? 자, must 다음에 have pp 붙었어. 자,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으면 뭐예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거는 그냥 must고. 추측의 뜻. 그래, 추측은 맞아. 근데 have pp가 붙었잖아. 그럼 뭐예요? 뭐뭐? 해부피피. 자, 과거의 추측이지. 과거의 추측. 예. 자, 그래서 해석 어떻게 돼 있어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옆에 있잖아, 옆에. 체크해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자, 그리고 선생님 필기할 때 파란색으로 하는 게 있고 빨간색으로 하는 게 있어. 네, 나가. 알겠어? 파란색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약간 그래도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지? 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와우! 그것은 아주 환상적이었음에 틀림없구나. 아주 멋졌겠는데? 이거죠. 됐어? 쓰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줘. 자, yes! 자, because the exhibition used modern technology. 자, 그 전시회는 현대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나는 그의 페인팅을, 그림을 더 잘 즐길 수 있었어. 자, better는 good. 굿의 비교급이기도 하지만 뭐의 비교급이에요? well의 비교급이기도 하지? 지금 더 잘이라고 해석했으니까, 그치? 자, I think I should go there. 자, 나는 생각해. 여기 접속사 대 생각된 거죠. I should go there.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You should. 너도 가야 돼. 너도 꼭 가.
the exhibition was a beautiful combination of art and technology. 자, 그 전시회는 아름다운, 자, combination 이거 쓸 수 있어요. 여기 부분 쓸 수 있어요. combination이 뭐야? 결합? 결합, 그래. combine, 결합이죠. 그래서 우리 피자, combination 피자가 뭐야? 네, 반은 네. 뭐 하와이안, 그지? 반은 소불고기 이런 맛 섞은 걸 combination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 단어. 자, 아름다운 예술과 기술의 컨비네이션이었어. 결합이었어. 이런 뜻이죠. 됐어? 네. 아, 요거, 결합이라는 단어들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 자, 4페이지는 밑에가 리슨 앤 스피크야, 알겠지? 네. 밑에 보고 위에 거를 빈칸 같은 거 채우는 거로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네. 자,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먼저 4페이지야. 자, Andy, have you heard about new app? 자, 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자, 뭐를 위한? Making music. 음악을 만드는 것을 위한. 자, for 전치사니까 뭐 쓴 거야? ing, 오케이?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예요. 자, I made some music. 자, 나는 어떤 음악을 만들었어. 자, using it, 그것을 아유. 사용해서. 자, 여기 콤마는 없지만 콤마 찍어도 돼. 그래서 콤마 ing니까 뭐예요? 분사? 구문. 구문, 알겠지? using it, 문법적으로는 형태 잘 알아두고. 네. 자, what great, can you show me? 자, 나에게 How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니? 알려줄 수 있니? 이거죠. 자, How to 동사원형, 의문사, 투부정사 뭐예요? 자, How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그지? 자, What to do 하면? 무엇을. 그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How to use it?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지. Sure, it's not difficult. 어, 그것은 어렵지 않아. For Choose a music genre and a beat. 자, 음악 장르를 선택하고 뭐를 선택하래? beat. 여기서 beat가 뭐야? 박자. drop the beat 하잖아, 그지? 자, 장르와 beat를 선택하래요, 박자를. Okay, I want hip hop and 4-beat cycle. 나는 힙합, 장르는 힙합을 원하고 그 다음에 뭐야? 4박자 사이클을 원해. 1, 2, 3, 4, 알겠죠? 자, now (웃음) 자, let's create a melody. 자, 이제 뭐를 만들지? 멜로디를 만들자. Choose an instrument. instrument 알아요? 악기. 그래, 원래는 도구라는 도구. 뜻인데 여기는 지금 흐름상 악기가 되는 거지, 그죠? instrument를 선택해. 자, can I go for electric guitar? 자, 내가 전자기타로 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지? 자, sure, now put different notes. 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음들을 넣어라. 자, 노트가 음악할 때는 음이야, 음.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그 음. 알겠어? 자, 뭐처럼 like 도미 솔도 이거처럼 on the music sheet. 자, 음악 시트에다가. 여기 음악 시트는 뭐예요? 그 악보겠죠, 악보. 자, after finishing, save your line. 자, 마친 후에는, 자, 애프터도 여기서 전치사로 봐도 되고 접속사로 봐도 되지만 접속사로 보면 분사구문이야, 알겠지? 전치사로 보면 동명사로 보면 돼요. 둘 다 다양한, 어쨌든 ing 형태 체크해두고. 자, save your line. 자, 그것을 저장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at's right. Now you have your own view. 자, 이제 너는 너만의 음악을 가지게 된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보고 위에 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저 지문을 주고,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알겠어? 저 지문을 주고, 이런 데 빈칸 뚫어 놓고 막 이렇게 갖다 써라! 할 수도 있어요. 귀찮지만, 알겠어? 자, 그래서 아니면 제목을 써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보라고. 알만한 제목을. 자, make your own music. 너만의 음악을 만들어라. How to use this app? 자, 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 자, 1번, select your music genre and beat. 음악 장르와 비트를 선택해. 2번, choose an instrument. 도구를, 그래, 악기를 골라.
자, 3번 to make a melody. 자,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 add note, 음을 추가해라. 알겠어? save your work. 자, 여기서 work는 작품. 너의 작품을 save, 뭐해라? 저장해라. 자, if you do not save, 자, 너가 저장하지 않으면 너는 all your work, 너의 작품을 잃어버릴 거야. 그죠? 자, 여기서 너가 저장하지 않으면이지. 자, 저장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이 일을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잖아. 근데 will not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여기다 will not 적어놔. 문법적으로는 그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will not을 줄이면 뭐죠? won't. 그치? want도 안 되죠? 당연히. 자, 왜냐면 여기 if you want to save 이렇게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어. 알겠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 리얼 라이프 액션. 자, the internet has changed our life so much. 자,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변화시켜 왔다. 자, 해부 PP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과거부터. 그래,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변화시켜 왔다. 자, 예를 들면 we can turn. 자, turn A into B예요. A를 B로 바꾸다. 됐어요? 자, 그것은 심지어 an ordinary girl. 자, 일반, 자, 보통 소녀를 뭐로? a star. 스타로 바꿀 수 있어. overnight. 하룻밤 만에. 그죠? 자, have you heard about cover version of song? 자, 너 노래 커버 버전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요? 예. 진짜? 자, they are new performance or recording. 자,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노래들. 노래들? 그냥 노래들? 커버된 노래. 커버 버전 쓰죠? 네. 복순이가 데이로 가요. 자, 커버 버전이라는 거 설명해 주는 거잖아. 새로운 공연이나 어떤 녹음이야. 자, 뭐에? 이전에 release. release. 원래는 이렇게 배출하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화나 노래가 release 된 거 볼까요? 네? 영화나 노래가 release 된 게 뭐야? 지금 release가 뜻이 뭐라고 했어, 선생님? 좀 전에. 배출하다. 그래, 그럼 영화나 노래가 release 된 게 뭐야? 우리말로. 모르겠어. 응? 치열하네, 씨. 자, 영화가 배출된 게 뭐예요? 상영된 거고, 네. 노래가 배출된 거, 나온 건, 뭐, 발매됐다, 뭐 그런 의미일 거 아니야. 자. 자, 이전에 발매된 노래의 새로운 공연이나 녹음이래. 자, 이전에 누구에 의해서 발매된 거예요? Someone, 어떤 사람에 의해서. Other than, 뭐뭐 이외의. 자, 어떤 사람? The original artist. 자, 원래 아티스트 이외에 누군가에 의해 previous, 이전에 released 된 송이래요. 알겠어? 네. 자, 요 previously는 꾸며주는 게 지금 released야. PP를 꾸며주니까 뭐 붙었고. 그래, 이 노래 입장에선 내보낸 게 아니라 뭐야? 내보내? 진 거니까 PP죠. 알겠어? 여기 형태들 잘 봐두고, 알아도 된다, 알아도. 자, 한마디로 우리는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리메이크 같은 거죠? 리메이크. 그지? 리메이크 버전. 자, a teenage girl thrilled the world. 자, 한 10대 소년이 세상을 깜짝 놀랐겠대. thrilled. 자, 뭐로? with the cover 버전. 그녀의 커버 버전으로, 알겠죠? 자, 민나영, 자, 얘가 누구래? Korean high school student. 자, 한국 고등학생. 자, 얘가 posted her singing video on SNS. 자, SNS에다가 그녀의 노래 부르는 비디오를 올렸대요. 자, suddenly 갑자기 그녀의 커버 버전으로 let it go, let it go 알죠? 네.
자, 리릭고의 커버 버전이 자, 못했어. became popular. 아주 유명해졌대요. 자, within a week. 1주 만에, 1주 이내에 it got more than 1 million views. 자, 그것은 밀리언이 몇이에요? 100만. 그래. 100만 뷰 이상을 얻었고 자, made her star.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다지, 그지? 자, 그 다음에 she was even invited. 자, was invited니까 어떻게 된 거야? 초대. 된 거예요. 그래. 그녀는 심지어 TV 토크쇼에도 초대를 받았대요. 자, she was given. was given이니까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래, 뭐를? a big hand. 자, 큰 손을 받았다는 게 뭐야? 큰 박수갈채, 환영을 받았다 이거죠? 네. In the studio에서 모아노에 after she sang her cover of Let It Go on stage. 자, 무대 위에서 그녀의 Let It Go 커버 버전을 노래 부른 후에. 오케이? 자,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It was unbelievable experience. 자,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접속사? 네. 그녀는 데디아라고 말했어. 자, 그 아주 믿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자, 그리고 또 데디아라고 말했어요. 접속사 투죠? 여기랑 여기랑 동작되는 거야, 엔드로. 자, she would work hard to be a good singer. 자, 요 D는 would 대신 쓴 거야, would. 자, 그녀는 뭐 할 거라고 말했어요?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말했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볼게요. 7페이지. 이거랑 연결된 내용. 자, 이런 제목 같은 것도 다 봐야 돼. 이런 거 알겠어? 네. 시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그랬잖아. 왼쪽 귀퉁이에서 오른쪽 귀퉁이까지 다 보라고. 처음에 볼 때. 알겠어? 자, 볼게요. A cover version. 자, cover version이 bring fame. 명성을 가져왔대. 자, famous의 명사형이죠? 자, 누구한테? Korean girl에게 명성을 가져다 줬대. 자, 이것도 모모에게 모모로 했는데 순서 바뀌면서 뭐 써준 거야? 투 써준 거잖아, 그치? 자, Korean high school student. 자, 한국 학생이야. 어떤 학생? Who became famous through her SNS posting. 자, 그녀의 SNS 포스팅을 통해 유명해진 소녀는 자, appeared on a TV show. TV show에 출연했다. 자, 이때는 appear 나타나다죠? 자, she sang the song Let It Go on stage. 그녀는 무대 위에서 Let It Go를 불렀어. 자, and she said, 그리고 그녀는 말했어. 접속사 데디아라고. She wants to be a good singer. 그녀가 좋은 가수가 되길 원한다고. 자, 요거는 아까 했던 거예요. 어떤 요약문 같은 거잖아. 아주 뭐 내용이 어렵고 그러진 않지만, 알겠지? 꼭 읽어보세요. 다 읽어봐야 돼, 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까지. 자, What song did you listen to? 자, 너는 어떤 노래를 들었어? I listened to a cover version of Love. 자, 나는 Love의 그 cover 버전을 들었어. How was it? 어땠어? 자, Which do you like better? 너는 어느 게 더 좋니? The cover version or the original? cover 버전이 좋아? 아니면 원래 원곡이 좋아? 자, I prefer the cover version. 나는 cover 버전이 더 좋아. It was really great. 그건 정말 멋져. 자, what makes you say so? 자, 직역해 봅시다. make 무슨 동사야? 다역동사. 그지? you,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 거죠. 자, 이때 목적어는 은의상의 주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예. 자, 그러면 무엇이 너가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기 이거죠, 직역을 하면. 자, 근데 약간 부드럽게 하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자, 직역하면 무엇이 너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그게 왜요? 그래, 왜죠? 왜? 와. 그치? 이 표현이 뭐야? 왜? Why do you say so죠? Why do you say so? 알겠어? 네. 그치? 왜요? 잠들었는데 자, 거기 밑에 체크 있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Why do you think so? Why do you say so? 이제 거기다 책 빼놓으세요. 자, 그다음. 자, I was really impressed. 자, 나는 be impressed. 영감을 받았어 by the gentle, calm voice of the singer. 그 싱어의 부드럽고 고요한 목소리에 의해 감명을 받았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여기까지 리얼라이브지.